꿈을 가질 때요, 글로벌이 우리 말이 얼마나 좋아요. 국제화, 국제화. 그런데 국제화에서 가장 중요한 국제화가 뭐냐 하면은 선진국 지향형이 아니고 후진국 지향에, 개도국 지향에 우리가 사람을 도와준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아까 다시 이제 반복하면 합니다. 아니요? 글로벌리제이션, 자인공자예요. 정직과 성실. 우리나라는요, 선진국의 척도가요, 달러만한 나라가 선진국이 아닙니다. 선진국은 얼마나 나누어 주는 게 그 선진국이에요. OECD에서의 30개 국가는요, 선진국의 GDP의 0.7%를 그대로 주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0.07%를 주고 있어. 3배를 올리자. 이게 이번에 목표입니다. 그것도 아주 좀 때렸지만은 그것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걸 하고. 그 다음번에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학생만 킬려가지고 소위 말해서 제국주의처럼 말해, 그전에 영국이나 뭐 이런 데나서는 이 국제화라 그러면요, 개도국을 소위 말해 다스리는 그런 게 국제화라서. 그것이 아니고 그 나라의 상대방의 입장에서 필요한 거를 교육을 해주는 겁니다. 그 나라에 필요한 인재를 길러주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원조예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필요한 것을 길러주는 거예요. 그것이요, 나는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국제 기업들이요, 지금 팔리는 나라에만 진출하라고 하지 말고, 앞으로의 팔린 가능성 있는 나라에 인재를 불러들어서 공부시켜주면요, 그 사람들이 앞으로 돌아가면 그게 다, 어? 잠재적인 마켓이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번에는 우리가요, 우리는 선택이 아니고, 페이백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받은 이 은혜, 특별히 나는 전쟁에 파병한 국가, 그런 나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전번에 제가 보니까요, 어제 그저께 제가 유라시아, 우즈베키스탄하고,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그 다음에 키르기스탄, 거기에 사람들하고 제가 만나서 얘기해 봤는데요. 그 나라는 우리나라가 꼭 은혜를 갚아내야 되는데요. 1930년에 아니요, 스탈린이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있는 사람들을 일본에 간첩을 한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연해주에 있던 우리요, 우리 한 몇십만 명을요, 기차에다가 실어가지고 강제적으로 갖다가 뿌려버렸어. 그게 우즈베키스탄 중앙아시아예요. 동토에다 뿌려버린 거예요. 기차 그냥 다 뿌려버렸어. 상당한 숫자가 어여 죽었지만은, 그때 우즈베키스탄이나 그런 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농토를 주고 해가지고, 지금 고려인이요. 고려인들이 한 20만 명이 있대요. 그래서 전번에,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보다도 우즈베키나 거기에 더 잘 살았어. 그래, 우리나라 사람 지금 현재 가가지고 이제 그 제4세대가 거기 있거든. 그 저는 이,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은 나라. 다가 페이백을 해서. 그 다음번에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또 갚아주다. 이게 국제화 교육의 가장 핵심으로 봐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의 문턱에 왔습니다. 아직 우리나라가 완전히 선진국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나라는요, 원천 기술이 별로 없어. 딴 나라에 모방과 추격을 해가지고 선진국의 문턱에 온 거예요. 제가 내일에는 말이면 뭐라고 하느냐. 이제 선진국에서 문턱에 왔는데 선진국을 또 한 번 도약을 하려고 그러면요, 창의성을 길러야 돼. 네, 거기에 대해서 또 내일 강연하고자 합니다.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나라보다 어려운 나라를 도와주면서 상생하는 것이 세계화 시대의 우리나라의 역할이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렇죠. 네, 이러한 역할을 해낼 수 있고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또 글로벌 인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글로벌 인재 많이들 대학에서 만들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질이 어렸을 때부터 키워진다라고 강조를 해주셨거든요. 그렇다면 가정에서는 글로벌 인재를 만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해야 될까요? 글로벌 인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영어의 핵심이 아니고, 그렇죠, 글로벌 시민 교육입니다. 글로벌 시민 교육은 정직한 시민을 기르는 거예요.
정직한 시민, 남을 도와주는 그런 교육은요, 가정교육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교육에서 뭐냐 하면요, 똑똑한 사람들아, 네 어느 대학 들어가, 그게 아니고, 정말로 정직하면서 더불어 사는 그런 교육은요, 가정교육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연결되게 되면 이웃이 잘 사고, 국가가 잘 사고, 전 세계가 잘 사는 거예요. 그게 사실 글로벌 그런 시민교육에, 글로벌 교육에 가장 중요한 거는 유치원부터 시작한다. 이게 맞는 것 같아. 근데 그걸 누가 시켜야 아버지는 별로 할 게 없어. 어머니가 시켜야 돼. 우리 어머니가, 요 훌륭한, 어머니가 훌륭한 자서를 기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가 그런 모범을 보여줘가지고, 그런 이, 소위 말해서 정직과 성실에 더불어 사는 그런 교육에, 그게 되면 그것이 바로 글로벌 교육의 가장 기본입니다. 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은 동방 예의지국이라고 해서 예의를 상당히 중요시했던 우리 조상들의 교육 방식이 지금 이 글로벌 시대에도 맞아떨어진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저는요, 우리 아버지가 저를 키울 때 우리 집에서 이 강훈이 뭐냐면요, 어리석어도 좋으니 어지러라. 좀 바보가 되라는 겁니다. 예. 나는 그게요, 성단이한테 와가지고 그게 돼. 어리석어도 좋으니 어지러라. 소위 좀 미치게 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서 내일 이 시간에 창의력과 인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라고 해주셨는데, 예. 이 부분이 왜 중요한지 오늘 간략하게 정리만 해주시죠. 예, 창의력은요, 1등 가고 선진국에 갈라 그러면 모방해서는 선진국이 안 나와. 새로운 아이들, 박스 안에 갇혀있으면 새 아이들이 안 나와. 그래서 제가 내일은요, 이 창의성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냐. 아니, 이게 상당히 힘든 겁니다. 네. 아직도 내가 지금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내일은 특별히 창의성 교육은 인성 교육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동대학교의 김영길 총장과 함께하고 있는 TV평생대학 대한민국 인재가 미래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